육조 단경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오조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달마 대사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시자 사람들이 아직 그를 믿지 않았다. 그 까닭에 이 옷을 전하여 믿음의 바탕으로 삼아 대대로 이어가도록 하셨다. 법이라면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여 모두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알도록 하셨다. 옛날부터 부처와 부처가 오로지 본바탕만을 전하셨고, 조사와 조사가 비밀리에 본래 마음을 전해주셨다. 옷은 싸움의 실마리가 되니 너에게서 멈추고 더 이상 전하지 마라. 만약 이 옷을 전한다면 목숨이 늘어진 실과 같을 것이다. 너는 빨리 가거라. 사람들이 너를 해칠까 봐 두렵다. 오조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말이 탁 나오면은 뭐 오조가 있고 육조가 있고 이런 생각이야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겠지만은 이제 지금 오조 스님이 어떻고 육조 스님이 어떻고 하는 이 생각하고 하는 바로 지금 이거 바로 이거 여기에 이게 이제 한번 이렇게 잠이 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딱 분명해져야 되거든. 그럼 이게 분명해지면 여기는 뭐, 이제 우리가 생각으로는 뭐, 오조, 육조, 무슨 뭐, 달마, 홍인, 뭐, 해능, 뭐, 부처님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고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은, 이거, 이게 또 분명해지면은 여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무엇이 아니에요. 무엇이 아니지만 이렇게 분명한 거죠. 어떤 무엇이 아니지만 이렇게 분명한 거지. 이게 이제, 이게 확실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확실해져야 우리가 평소에 생활 속에서 막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늘이일 하나가 있을 뿐이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를 가르쳐 드리는 거지 뭐딴건 없습니다. 우리가 뭐 돈이 법인이 하는 건다 이제 이걸 가르쳐 주려고 그런 이름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지금 이거거든. 누구에게든지 뭐 바로 지금 이거 이건 뭐온 세상이 다 이거고 어디를 가고 뭘 하고 뭘 보고 뭘 듣고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그 상관없이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고 다만 이일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분명해져야 된다. 이거 하나가 저 이거는 뭐 어떤 무엇이 아니고 모양이 없으니까 뭐 이제 공이라는 이름을 또 붙이기도 하는데 그렇게 이름을 붙여버리면은 또 그게 아르마리가 되니까. 역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분명해지면은 뭐 이름을 붙일 필요도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뭐 이름을 붙이기 이전에 생각하기 이전에 이렇게 아주 명백한 것이고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붙이기 이전부터 생각하기 이전부터 분명한데 뭐 굳이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 지가 하나. 이제 이걸 이어서 뭐 본바탕이다, 마음이다, 무슨 법이다,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와닿지 않으면 전부 이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해서 전부 이제 그런 분별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분별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뭐 분별 이전이라 해도 좋고 어쨌든 분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분별을 하든 안 하든 이렇게 분별하든 저렇게 분별하든. 여기서 다 하는 것이고, 이일 하나, 이거는 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튼, 이게 한번 분명해지는 거고, 다른 건 없다. 이게 분명해지면 여기는 뭐, 나다, 사람이다, 뭐, 우리가 이제 보고 듣고 배운 온갖 생각들이 여기서 막 깔끔하게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하나의 이름도 없고, 하나의 개념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늘 있는 일이고, 늘뭐 이렇게 분명한 거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거는 변함이 없고, 이건 뭐 항상 뭐이일 하나뿐이니까, 이거는 이제 변함이 없다 해서 뭐 여야다 또 그런 이름을 또 만들기도 했는데, 역시 이제 방편으로 만든 이름이고, 그런 이름조차도 여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여튼 이거 하나지, 불법이라는 것은 딱 이겁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뭐 이게 뭐라면은 분별되는 뭐 어떤 것이라면은 아 이거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지 이렇게 되겠지만은 이게 분별되는 게 아니거든. 이게 여기서는 모든 분별이 다 사라져 버리고 그냥 뭐 항상 온갖 분별을 다 하더라도 이거는 분별하고는 상관없이 이렇게 항상 분명한 거다. 이것 하나가 분명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뿐이지 뭐딴거 없어요. 이걸 이제 가르쳐주기 위해서 뭐 육교단경이라고 또 만들어 놓은 거죠. 오조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법이라는 것을 자꾸 이제 그 문제 공부를 하면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뭐냐 하면은 법이 뭐지 이렇게 하고 이런 게 법인가 이런 게 저런 게 법인가 하고 법이 뭐다라고 하는 그 상을 가지려고 하는 그게 아주 끈질기게 그게 괴롭힙니다. 그게 깔끔하게 사라질 때 이제 이게 이제 분명하게 되면 이제 그런 게싹 사라져 버리지. 법이 뭐지 하는 생각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뭐 불법을 깨달아라. 법을 알아야 된다 이러니까 자꾸 법이 뭐지? 이런 게 법인가? 저런 게 법인가? 그런 법에 대한 분별, 법의 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게 굉장히 끈질기게 우리 공부를 방해를 해요. 법은 상이 없습니다. 뭐 간단해요. 법은 어떤 무엇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상이 없다라는 건 어떤 무엇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무엇이 아니지만은 항상 이렇게 늘 있는 일이고, 이건 뭐, 늘 이렇게 살아있고, 깨어있고, 뭐,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법이 어떤 것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전부 망상입니다. 왜냐면 어떤 것이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게 또, 있다라는 거니까, 그건 다 분별이고, 망상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이, 법은 어떤 것이다, 라고, 알려고 하지 마시라. 안다고 그러면은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이라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이렇게 왔다 하면은 24시간 365일이고 이거는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말하자면 이게 이 세상이 이 바탕 여기서 이제 뭐다 건립이 되고 나다 사람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모든 게다 여기서 건립이 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여튼 이것이 이렇게 분명해지면은 이건 뭐 아무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건 뭐 항상 이렇게 늘 있는 일이고 뭐늘 하여튼 여기에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제 한번 개합한다 그러는데 하여튼 뭐 이게 한번 그렇게 딱 들어맞는 그런 막딱 들어맞는다기보다 이게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뭐랄까 생생해지는 거예요. 분명해지는 거고. 그냥 늘 살아있는 거고, 이게. 하여튼, 이일 하나예요, 일 하나. 이거지, 뭐, 불법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뭐, 돈은 이렇다, 저렇다. 그런, 생각에 속지 않도록 하는 게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하나의 중요한 점입니다. 옛날에 달마 대사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시자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았다. 이제 수는 분리문자 교회별전 이랬더니니까 그죠? 부처님 말씀 이 이제 문자하고 그게 교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불교에서 교와 선, 성교일치 뭐 교선 합의를 그런 말을 하죠. 교와 선할 때는 교라는 것은 이 경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말씀이란 뜻이에요.
부처님 말씀인 경전에 의지하지 않고 교회 별전이라 그러니까 따로 전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 믿기가 어렵죠. 그 전까지는 뭐 불교라고 하면 다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부처님 말씀 속에 불교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달마 대사께서 뭐 분리문자 교회 별점 이신전심 이렇게 해버리니까 잘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표로서 경전 대신에 이제 그 옷 마가섭으로부터 부처님이 마가섭에게 전하고 뭐 쭉 전해왔다고 하는 그 옷하고 바로 그걸 이제 하나의 방편으로 봐라 이게 부처님에게서 전해온 증거다 뭐 이런 어떤 그걸로 아마 했던가 봐요. 근데 이제 6조쯤 되면은 6조 대사 정도 되면은 이제 중국에 이제 선이 이미 많이 퍼지고 믿음을 이제 얻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옷과 바로라는 게 필요 없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달마 대사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시자 사람들이 아직 그를 믿지 않았다. 이 까닭에 이 옷을 전하여 믿음의 바탕으로 삼아 되도록 이어가도록 하셨다. 그러나 법이라면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서 모두가 스스로 자기 마음이니까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아는 것이다. 이거는 모든 사람의 자기 마음이죠. 자기 스스로의 마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결국 자기에게서 깨닫고 자기에게서 확인하고 자기 스스로가 분명해지는 거죠. 밖에서 뭐 배우거나 받아서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얻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법은 얻을 수 없단 말이 이제 그 때문에 나오는 거죠. 왜? 자기 자신이니까 따로 얻을 자기가 자기를 얻을 수는 없잖아요. 예. 남을 얻을 수는 있겠지. 사람을 얻는다 그러면 남을 얻는 거지. 뭐 임금이 뭐 사람을 얻는다 그러면 신하를 얻는 것이고 그리고 보통 사람을 얻는다 그러면 친구를 얻거나 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얻는 거 그거는 이제 밖에서 얻는 거지만은 이 법은 자기 마음이고 자기 스스로인데 이거는 뭐 얻을 필요도 없고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구에게나 항상 갖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가 이제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아니 자기 마음을 내 마음을 내가 확인하는데 이게 왜 어렵습니까? 어려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깨달음을 굉장히 어렵다고 여기는데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내가 확인하는 건데 내 존재를 내가 확인하는 것이고 내 마음을 내가 확인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이게 왜 어렵습니까? 비유적으로 뭐 물 속에서 물을 찾는다. 물 속에서 물을 찾는데 왜 어렵습니까? 물 밖에서 물을 찾으면 그게 어렵다고 그러지만은 물 속에서 물을 찾는 일인데 이게 어려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에 대해서 긴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우면 우리는 뭔가 이게 어렵다 그러면 뭔가 부담을 느끼고 긴장을 하게 되는데 부담을 느끼고 긴장할 필요가 없다. 다만 조심해야 될 것은 자기 생각을 개입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되면 그 이제 그 가짜가 돼버리니까 깨달음은 자기 마음을 깨닫는 건데 마음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부처다 할 때는 이 마음은 생각을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생각으로 아는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이나 느낌이나 뭐 의욕이나 기분이나 감정이나 이런 마음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마음에 나타나는 하나의 뭐 스쳐 지나가는 순간적인 그런 물결 같은 거 그건 뭐 흐만한 거죠. 그거는 그건 아니거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무슨 느낌을 법을 느낄 수가 있느냐 없습니다. 법을 뭐 어디 볼 수가 있고 들을 수도 없고 뭐 그 우리가 뭐 항상 그러냐 마음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게 내 마음이라고 바로 이거라고 이거
이거죠. 여기 그거든. 모든 경우에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새로 생길 이유도 없는 것이고, 불생불멸이란 말은 그래서 하는 거거든. 늘 있는 일이에요. 사라질 수도 없고 새로 생길 이유도 없고, 바로 이거라고, 이거 하나. 그러니까 마음속에 부처님 법, 위대한 깨달음, 이런 개념, 그런 관념을 좀 빨리 버리고, 그냥 마음이다. 마음이 곧 부처다. 마음이다. 마음인데,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인데,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럼 도대체 뭐냐? 내 마음이다 말이야. 그게 이겁니다 하고 가르쳐드리잖아. 우리가 이겁니다. 마음이 뭡니까? 하니까 팔을 흔들어 봐라. 걸음을 걸어 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 밥을 먹어라. 그런 말도 있잖아. 차를 마셔라 하기도 하고. 예? 손가락을 들기도 하고, 잔나물에 똥막대기는 그런 얘기도 하는 것이고, 이거기 때문에, 언제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이거기 때문에. 그러나 알 수는 없습니다. 알면 안 돼. 이게. 이거지만은, 그렇구나. 그러면 그건 아니라고. 그건 자기 생각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란 말이야. 알 수는 없으나 언제든지 이렇게 분명한 거라고. 이거거든, 이게. 그래서 이거구나 하고 자기가 그게 분별을 하든 느끼든 하든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통할 때는 생각이 뚝 끊어진다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생각이 끊어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생각 아닌 쪽으로 이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생각하고는 관계없이, 알고 모르고는 관계없이 이게 이렇게 확인되고 드러나고 통하는 겁니다. 안다 모른다는 그 생각과는 관계없이 이것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 법은 지 스스로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안다 모른다 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법은 법 스스로가 온 천지에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이게 이렇게 확인되는 것이고, 이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지, 다른 건 없습니다. 딱 이 일 하나입니다. 마음이, 우리 사람 마음이라, 그럼 평상심이 도라고 그랬는데, 평소 그 마음이 도다. 그럼 평소 그 마음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언제든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발밑의 일이다 그러고, 눈앞의 일이다 그러거든. 목전의 일이다 그러고, 각근하라 그런 얘기를 옛날에 중국 사람들이, 우리 식으로 발밑에 있는 일이고, 눈앞에 있는 일이다 이런 뜻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이 자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거다 이 말이야. 바로 이거. 바로 이거다. 근데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 이거구나 이렇게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생각이거든. 그래서 이게 통할 때는 한번 이렇게 동시에 빠진다는 식으로 한번 저절로 통하는 것이지 아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 점에서 이게 조금 어려운 거거나 어렵거나 힘든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생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으면은 오히려 이게 쉽겠죠. 이래 해라 저래 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이건 생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점에서 조금 뭐랄까 어렵거나 힘든 건 아니지만은 좀 기약이 없다고 그래야 되나? 좀 그런 일이긴 해요. 기약이 없죠. 실제 이 공부를 하면서 언제 이걸 확인할지 언제 깨달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지. 그냥 한번 원해서 그냥 한번 처음에 보고 싶고 깨닫고 싶어서 그냥 하는 거죠. 언제 깨달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깨달을 것이다, 이런 어떤 기약이, 그게 없어요. 그게. 근데 그 점이 조금, 당혹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죠, 어쨌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가르쳐 드리니까 잘 듣고 또 듣고 하시다 보면은 언젠가는 저절로 이게 통해가지고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법이라면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 이 이심전심이란 말이 이제 이 선에서 생긴 건데, 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했느냐, 전한다는 말이 나왔느냐 하면, 그 불림문자
교회 별전이란 말이 요 앞에 사실은 있는 겁니다. 말로서 설명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로서 설명을 하고 그 말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설법을 하고 말을 하더라도 말이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통한다고 그러죠. 통한다고. 근데 이제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한다 하지만은 그건 뭐 그것도 하나의 방편인 말이죠. 사실적으로는 이제 그런 것보다도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잠자고 있는 사람이 설법이라는 거는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려고 계속 이렇게 흔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각 속에서 잠을 자고 있거든 마음이. 깨어있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깨우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가 또 깨면은 원래 온 우주가 자기 마음 위에 건립이 되어 있거든요. 일체 유심조란 말이고 삼계 유심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거든. 온 우주는 여기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하고 나면은 뭐 별을 보건 달을 보건 뭐 꽃을 보건 나무를 보건 언제든지 다 이 일이지,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지, 여기서 이걸 벗어나는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일이 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래서 모든 경우에 항상 이 자리라는 사실이 분명하죠. 여기서 벗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자기가 이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서 모두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그러니까 깨달음은 오로지 스스로 자내정이라고 그래요. 자기 내면에서 증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내정이라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안다. 이제 이어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이게 마음이 아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걸 마음의 눈이라고, 심안이라고 그러죠. 법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게 또 감이 오면은 생각을 해서 머리로 생각해서 아는 게 아니고 온 우주에 마음의 눈이 붙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삼라만상에 전부 마음의 눈이 다 붙어 있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 확인되는 것이지. 그래서 무정부로의 설법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말이 그래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 이게. 하여튼 뭐 이제 이런 이걸 확인하면은 그런 말들을 다 스스로가 아 이래서 그렇게 말을 했구나 하고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알도록 하셨다. 옛날부터 부처와 부처가 오로지 바탕만을 전했고 조사와 조사가 비밀리에 본래 마음을 전해 주셨다. 이 바탕이란 말은 이제 본바탕이란 말은 우리가 이제 채화용 이제 이렇게 중국 이게 뭐 중국에서 쓰는 방편입니다. 채화용 이제 이런 방편인데 채는 이제 바탕이고 용은 이제 작용이란 말인데 그 말을 이제 제일 쉽게 이제 이해를 하려면 물과 물결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물이 이제 물결을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나 물 자체는 정해진 모양이 없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본바탕 이거는 정해진 모양이 없고 우리가 이제 이것이 이제 작용을 해서 활동을 해서 뭐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온갖 일이 벌어진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 이치를 만든 겁니다. 이것도 방편이지 그런 이치로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를 마음은 허공과 같 타서 정해진 모양이 없는데 이 허공과 같은 마음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모든 일이 일어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채화용이라는 그런 방편을 이제 만들었는데 사실상 이런 이치를 이해하는 것은 실제 공부에는 도움은 안 됩니다. 이치상으로는 우리가 이해가 금방 되지. 아, 우리가 물결처럼 뭔가 허공, 텅 빈 허공 같은 것이 막 작용을 해서 온갖 그 삼라만상의 모습을 드러낸다. 이런 이치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국의 이제 뭐 주역이라든지 이런 유교 철학에서도 그죠? 태극이
뭐 태극, 음양, 오행 이런 식으로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이치적인 얘기고 실제 이 깨달음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가 되죠. 이치는 왜냐? 이치는 생각이기 때문에. 깨달음은 생각이 아니거든요. 뭘 아는 게 아니고 모든 아르마리에서 아르마리는 우리는 이 분별이랑서 오염입니다. 오염. 금강경에서 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못 된다고 했느냐? 그거는 우리 마음을 오염시키는 거기 때문에 오염을 시켜서 우리가 거기에 물이 들어서 그 꿈속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나다 하는 분별, 뭐 사람이다, 무슨 뭐 중생이다, 뭐 목숨이다, 부처다, 뭐 이 전부 우리 깨끗한 마음을 오염시키는 그런 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는 그런 것이 아니단 말이야. 그냥 이거죠, 이거 하나. 하여튼 이것이 분명히 돼. 요겁니다. 알 수는 없지만은 항상 있는 일입니다. 마음이 뭐냐, 이게 마음이에요. 부처가 뭐냐, 이게 부처고 도가 뭐냐, 이게 도란 말이야. 알 수는 없지만 항상 있는 일이에요, 항상. 모든 사람에게 이게 없으면은 이 세상도 없고 사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런 거는 왜냐하면 이런 생각조차도 여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늘 있는 일이고 그래서 이거 딱 확인만 되면은 이거 원래부터 있었던 일인데 하는 것을 자기가 분명하게 그거는 뭐 느끼집니다. 이거 옛날부터 항상 있었던 일인데 이제서 이게 확인이 되지. 그런 느낌이 든다니까 이게 늘 있는 일이고 항상 있는 일이고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일입니다. 다만 우리는 여기에 눈길을 주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여기에 통하지 못하고 이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거지. 이게 이거라고 얘기를 하나. 예. 아주 단순하고 아주 간단한 겁니다. 아주 뭐 어렵거나 복잡한 게 전혀 아닙니다. 조사가 비밀리에 본래 마음을 전해주셨다. 비밀이라고 하는데, 이제, 모르면은 비밀이고, 우리가 이게 통하지 못하면은 이건 비밀이 되겠죠. 알 수 없으니까. 비밀이라는 게 모른단 말이잖아. 모르니까 비밀이고, 이게 통하고 나면은 이건 비밀이 아닙니다. 이 마음은 온 우주에, 끊어짐이 없이 항상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건 비밀이 아닙니다. 그런데 통하지 못하고 생각 속에 있는 동안에는 알 수 없으니까 비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비밀리에 전했다라는 것은 말로서 공개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심전심으로 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리에 전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말로서 표현해서 다 이해하고 알아듣고 할 것 같으면 뭐 비밀이라고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적어서 책으로 만들어서 다 뿌리뿌면 되니까. 근데 이거는 이심전심으로밖에는 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심전심으로밖에는 이렇게 통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 비밀리에 그랬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옷은 싸움의 실마리가 되니 너에게서 멈추고 더 이상 전하지 마라. 왜 옷이 싸움의 실마리가 될까? 말하자면 아마도 막 그럴 것 같아요. 이 교단 안에서는 법을 안다 하는 것은 하나의 권력이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석가모니에게서 전해진 금난가사가 우리한테 있다 하는 것은 큰 권력의 그 근거가 되니까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옷은 싸움의 실마리가 되니 너에게서 멈추고 더 이상 전하지 마라. 뭐 이런 건 이제 필요가 없고 각자 자기 마음만 깨달으면 되는 것이니까 이게 뭐 부처님 이 진리를 전한 뭐 정표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이 옷을 전한다면 목숨이 늘어진 실과 같을, 늘어져 있는 실과 같다는 건 뚝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늘어진 실과 같을 것이다. 너는 빨리 가거라. 사람들이 너를 해칠까 봐 두렵다. 그게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니, 법을 깨달았으면 뭐 그게 좋은 일인데 사람들이 너를 해칠까 봐 두렵다. 참 그 당시에 아마 이 참 그죠? 잘 이해가 안 되는 뭐 어쨌든 뭐 그런 뭔가 일이 있었겠죠. 제가 말했습니다. 어느 곳으로 가야 합니까? 오조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를 만나면은 멈추고 회를 만나면은 숨으라. 이건 일종의 이제 그 암호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요 회라는 한자는 글자는 중국 남쪽에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사회라 그래가지고 그 지역 이름입니다. 지금도 그 회라는 지역에 가면은 육조사란 절이 있어요. 그걸 기념해가지고 육조스님이 회라는 지방에서는 사냥골 따라서 숨어서 살았던 데거든. 육조사란 절을 거기다 지어놓고 있습니다. 저는 삼경의 의발을 받고서 말했습니다. 저는 본래 남중국 사람으로 오래 살아서 이곳의 산길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강의기로 나갈 수 있습니까? 오조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를 전송해 주겠다. 오조께서 전송해 주셔서 구강역가에 곧장 이르니 한 척의 배가 있었습니다. 오조께서 저에게 배에 오르라고 하시고는 직접 노를 붙잡고서 손수 저으셨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스님께서는 앉으십시오. 제가 노를 저어야 합니다. 오조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건네 주어야 한다. 제가 말했습니다. 어리석을 때에는 스승께서 건네 주어야 하지만 이미 깨달았으니 스스로 건너야 합니다. 걷는다는 말은 비록 하나이나 그 쓰이는 곳이 다릅니다. 이제 걷는다 하는 것은 한자로서 도라고 하는 겁니다. 도피안 할 때 그 도입니다. 우리 인도말로 하면 바라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밀, 파라미타라고 하는 건데 이제 곧 이 일종의 막 이거는 거죠. 방편으로 이제 그런 뜻으로 지금 쓴 겁니다. 어리석을 때는 선지식이 인도에서 건네주어야 하지만은 이제 자기가 이제 깨달았으니까 이제 내 힘으로 건너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이 법을 이걸 이제 체험을 못했을 때는 선지식의 그 설법에 귀를 기울이고 하여튼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귀를 모르니까. 근데 이제 이게 또 자기 이제한테 이렇게 한번 통하고 체험이 오고 그러면은 마음 속에 감이 딱 와요. 아 이거구나 하는 게 감이 딱 온다고. 그거는 일종의 능력 같은 겁니다. 그런 능력이 생긴다고 할 수. 그래서 제가 요 비유는 가장 적절한 비유는 자전거 배우는 것과 같다 하는 거죠. 자전거를 탈 줄 모를 때는 뒤에서 누가 잡아주고 그래 왔다 갔다 타지만은 이제 몇 번 넘어지다가 안 넘어지고 탈 수 있는 그런 감각이 딱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는 뒤에 누가 잡아주면 안 되지. 이제 지가 타야 되지. 이제 그런 감각이 이제 그런 이제 능력이 생겼거든. 우리가 여기 딱 개합하면은 그런 능력이 생겨요. 그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 자리에 있으면은 아무 일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고 또 옛날처럼 막 생각을 따라가면 또 막 이렇게 끄달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스스로가 그걸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도피하자는 게 뭐냐 하면은 한번 딱 개합을 한 자리가 있으면은 개합하면 여기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냥말로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겉으로는 저희 육체는 그대로 활동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의식도 그대로 활동을 하는데 근데 마음속에 막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번뇌도 없고 해탈도 없고 예? 어리석음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뭐 그런 게 없어요. 여기는 아무 말하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깔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 있으면 아무 일이 없고 근데 이제
또 뭐 생각을 하고 뭐 이리저리 분별하고 해서 그러면 또 막 끄달리거든. 그러면 이제 끄달리면은 또 이제 좀 불편하죠. 그러면 또 이제 그러면 아무 일 없는 자리에 다시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가 말하자면 도피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이게 탁 체험이 되면은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점차 일 없는 자리에 더 익숙해지고 과거에 막 끄달리고 했던 걸로부터는 그건 자꾸 가벼워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죠. 이게 그렇게 이제 도피안이라는 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아무 일이 없는 자리에 통하면 자기가 거기에 이제는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다시 옛날처럼 옛날 버릇이 나와가지고 또 막 헤맬 수도 있는데 헤매다가 다시 탁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 얘기입니다. 어리석을 때에는 스승께서 건네줘야 하지만은 이미 깨달았으니까 제 힘으로 건네야 됩니다. 저는 변방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말이 표준어는 아니지만 스승님의 도움으로 법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미 깨달음을 얻었으니 다만 스스로의 본성으로 스스로 건너야 합니다. 이제 깨달음을 6조 단경에서는 이제 견성이라고 합니다. 견성. 본성을 본단 말이죠. 이 성이라는 것은 뭐 본성, 자성, 불성 뭐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성이라는 이름 앞에 뭐 본이 붙은 스스로 자가 붙은 근본 본이 붙은 부처불자가 붙은 그건 상관없어요. 성이라는 방편도 원래 이제 상하고 성상이라 가지고 아까 채용처럼 그런 방편이거든요. 상이라는 것은 분별해서 우리가 이제 분별하는 모양으로 분별하니까 성은 분별을 벗어난 불가사의한 둘이 없는 이제 이걸 가리키는 거고 그래서 견성한다라는 말은 이 불이법에 통한다라는 겁니다. 예? 아무 일이 없는 여기하고 막 딱 이렇게 한번 개합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무슨 성이라는 뭐가 있어서 그걸 쳐다보고 있다는 말이 아니고 성의 반대가 상입니다. 그게 두 그 방편의 말입니다. 방편은 항상 상대를 세워요. 우리가 진제 속제 그러잖아요. 출세간 세간 그 항상 그런 식입니다. 모양 있는 세상을 세간이라 그러고 채속이라 그러고 모양을 벗어난 이 출세간이라 그러고 이제 진제라 그러죠. 진실이라 그러죠. 그걸 이제 바탕이라 그러고 작용이라 그러고 성이라 그러고 상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양 없는 이 본성을 이 바탕을 모양으로 이런 게 본성이다라고 모양으로 분별하면은 그건 상이 되어버리잖아요. 그건 가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그걸 법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모양 없는 걸 모양 있는 걸로 착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우리 이 성은 본성, 자성, 불성, 무슨 뭐 본체, 뭐 진제라 그러든, 뭐 출세관이라 그러든, 마음이라 그러든, 이거는 절대로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떤 상을 가질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런 게 법이다라고 알면은 그건 전부 다 망상이란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게 계합이라고 해요. 계합. 계합이 되면은 모양 있는 세계와 모양 없는 세계가 딱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온갖 모양 있는 세계 속에 분별하면서 살면서도 막 아무 일이 없고 아무 일이 없으면서도 아무 분별이 없으면서도 온갖 분별을 다 하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자기가 계합이 되면은 이제 저절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저절로 그렇게 이제 뭐 자기 스스로가 뭐 당연하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여기에 개합을 할 때는 아르마리로 분별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 이미 깨달음을 얻었으니 다만 스스로의 본성으로 스스로 건너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성이라는, 이어서 이제 6조 단경에서는 본성이란 말보다는 자성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뭐 자성이라든 본성 관계없어요. 똑같은 말인데. 그래서 6조 단경 전체를 보면은 말이죠. 자성 법문입니다. 본성, 이 본성, 이 불이법인 본성의 안목을 가지고 모든 이 법을 말을 하고 있는. 그래서 뒤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성에서 나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분별심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그런 구절도 나옵니다. 육조 스님이 직접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에 통하면은 그런 자성 법문이 이제 스스로에게서 이제 나와야 되는 거지. 이게 아무 분별 없는 자리에서 이제 그 이제 안목을 가지고 이제 온갖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생각을 가지고 분별 없는 것을 상상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무 분별 없는 자리에서 분별 없는 말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도가 뭡니까? 더럽히지 않나보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와, 이거 왜 도를 물었는데 도는 모양이 없다 그랬는데 잣나무를 왜 얘기를 해? 잣나무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 그게. 도가 뭐냐? 더럽히지 않나보다. 그냥 이걸 그냥, 이 모양 없는 이걸 그냥 탁, 드러내서 보여준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분별하는 중생심으로 들으면은 부처님 말씀이 전부 그만 분별심으로 하는 말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제 도가 뭡니까? 돌아보지 않나 보다. 아니 도를 물었는데 왜 나무를 가리킵니까? 이런 식의 말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가 분별심으로 말을 들었으니까 그렇게 그런 줄 모르고. 하여튼 이겁니다. 사실 이거는 뭐 뭐라고 얘기할 건 없어요. 뭐 굳이 뭐 꼭 잣나무 똥망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제 뭐라고 얘기할 건 없는데 그러나 이제 뭐 어쨌든 가르쳐야 되니까 맞이 못해서 이제 뭐 손가락을 씌우기도 하고 법상을 치기도 하고 뭐 죽비다 그러기도 하고 뭐 잣나무라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다 방편입니다. 방편이니까 말을 하는 것이고 법화경에 나오다시피 일불성 자체는 뭐 말 한마디 있을 수가 없지만은 말을 하게 되면은 다 방편으로는 또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게 그런 내용이 있죠. 방편으로 이걸 뭐 얼마든지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방편은 방편이지 진실은 아닙니다. 진실은 스스로가 통해서 이것이 이렇게 저절로 그만 온 천지에서 이렇게 명확해져야 되는 겁니다. 온 천지, 이 온 우주가 그만 이거 하나로서 이렇게 다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서 행동한 겁니다. 뭐 그냥 이 일이지. 이걸 벗어나는 일은 이 세상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거기도 바로 이거. 바로 이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바로 이거기 때문에. 이거기 때문에 하늘이라고 그러고 땅을 땅이라고 그러고 뭐 나무를 나무라고 그러고 산을 산이라고 그러고 물을 물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바로 이거기 때문에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깨어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산이다 물이다 무슨 하늘이다 땅이다 그러는 거거든요. 바로 지금 이거란 말이야. 이거 하나 이건 뭐 누구에게든지 바로 이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찾고 물속에서 물을 찾는다고 하는 거야. 다 있거든. 지금 다 깨달아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뭐 좀 아무도 뭐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깨달아 있었다. 그 이참정이라는 사람이 이거 대선임 도움을 이거 깨닫고 나서 읊은 그 개성인가 보면 그런 말이 나와. 대장 반인 사람이 누가 있노 이런 말이 있거든. 그러니까 다 깨달아 있어 보면 보니까 이거 깨닫고 나서 보니까 전부 다 대장부여. 다 깨달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스스로가 이걸 확인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거든요. 이렇게
분명하고 이건 좀 명백한 것인데 다만 스스로의 본성으로 스스로 끝내야 합니다. 보조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이후에 불법이 너로 말미암아 크게 행해질 것이다. 내가 떠나고 3년 뒤에 나는 세상을 떠날 것이다. 이제 잘 가지라. 가거라. 열심히 남쪽을 향해서 가되 성급하게 입을 열어서는 안 된다. 불법이 일어나기란 어려운 것이다. 그는 이제 충분히 버림을 하고 공부를 좀 더 갈고 닦은 뒤에 이제 좀 그 자기 스스로 흔들림이 없어진 좀 없어지고 힘이 기른 뒤에 이제 나와서 법을 말해라 이런 뜻이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또 이렇게 확인했다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은 자기 스스로도 흔들립니다. 이게 처음부터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비유를 어린애가 뭐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거에 비유를 하기도 하고 조그마한 나무의 싹이 땅에서 올라온 것이 비유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자라서 큰 나무가 돼야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어린애도 자라서 한 뭐 20살이나 15살 넘어서야 이제 좀 뭔가 사람 노릇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뭐 한번 탁 체험했다고 해서 당장 뭐 남을 가르칠 정도로 그건 안 되는 거고 자기 스스로도 흔들립니다. 아직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여기에 충분히 익숙해지고 익숙해질수록 더 정밀하게 틈 없이 이렇게 개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안목이 어느 정도 밝아져서 또 이제 그동안에 뭐 경전이라든지 조사들의 뭐 의록이나 공안이나 이런 걸 또 한번 섭렵을 하기도 하고 해서 안목도 좀 뭐랄까 견문도 좀 넓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스스로가 좀 이 힘이 생겼을 때 충분할 때 이제 얘기를 해야 흔들림 없이 얘기를 하지 그 전에는 자기 스스로 또 이 법을 얘기하는 게 힘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이게 설법을 시작한 게 한 5년 정도 지나서 시작했지 싶은데 체험을 하고 나서 그래도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법상에 올라오는 자체가 진땀이 빠질 할 정도로 왜냐 헛소리 할까봐 이 법의 힘으로 헛소리 없이 법을 얘기해야 되는데 아직 법의 힘은 충분히 강하지 않고 생각의 힘은 여전히 강하고 그럼 여차하면 생각이 자꾸 생각으로 말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설법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좋은 설법이 못 되죠. 예. 그래서 초창기 저는 뭐 좀 떠밀려서 나온 측면이 있는데 초창기에는 상당히 법상에 올라가는 자체가 부담스럽고 겁이 나고 막 좀 뭐랄까 진땀이 나. 또 그래도 이제 일단 올라가면 막 조그만하게 있는 그 법의 힘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애를 쓰긴 했어요. 그래도 뭐 하여튼 뭐 힘이 들었습니다. 뭐 지금이야 뭐 그 힘든 그런 건 없지만은 하여튼 그건 분명히 그런 게 있거든요. 예. 우리가 충분한 시간이 좀 지나야 우리가 보통 얘기하듯이 법의 힘은 강하고 마의 힘은 약해지고 이제 처음에는 마의 힘이 강하고 법의 힘이 약하단 말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조께 작별 인사를 드리고 길을 떠나 남쪽으로 가서 두 달 사이에 대유령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뒤를 수백 명이 쫓아오며 옷과 바루를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한 스님은 속성이 진씨요, 이름이 해명이었는데 스님이 되기 전에 사품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성질과 행동이 거칠고 성급했지만 직한 뜻으로 찾아서 무리들의 앞서서 뒤쫓아와 저를 따라잡았습니다. 저는 옷과 바루를 바위 위에 내던지고는 말했습니다. 이 옷은 믿음을 표시하는 것인데 힘으로서 다툴 수 있겠느냐? 저는 우거진 숲 속에 숨었습니다.
혜맹이 도착하여 옷과 바로를 집어들었지만 그것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혜맹은 저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행자여 행자여 나는 법을 위해서 온 것이지 옷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옷을 바위 위에 이제 놔두면서 이 옷은 믿음의 표시인 것인데 힘으로서 다툴 수 있겠느냐 하고 놔두는데 옷을 집어들었지만 못 집어들었다는 것은 역시 이제 하나의 이제 방편이죠. 옷이라는 물건을 못 집어들었다는 뜻은 아니지. 옷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인 법. 옷은 옷이라는 물건이야 뭐 얼마든지 지가 들고 갈 수 있지만은 옷을 옷하고 바로 훔치러 온 건 아니고 법을 이제 알고자 해서 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가 뭐 옷을 아무리 집어들고 바로를 집어든다 해서 법이 들릴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런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해명이 행자여 행자여 나는 법을 위해서 온 것이지 옷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윽고 제가 숨은 곳에서 나와 평평한 바 위에 앉으니 해맹이 절을 하고서 말했습니다. 행자께서는 저를 위해서 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법을 위해서 왔다면 마땅히 모든 인연을 쉬어버리고 하나의 생각도 일으키지 마십시오. 제가 당신을 위해서 말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설법을 듣는 태도를 지금 딱 얘기를 하고 있죠. 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태도로 설법을 들으라 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하죠. 당신이 법을 위해서 왔다면은 마땅히 모든 인연을 씌워버리고 하나의 생각도 하지 마라. 설법을 들으려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개념을 다 내필이 두고 가르치는 사람의 말만 들으라 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법을 들으면은 그건 그냥 자기 생각을 가지고 듣는 것이기 때문에 설법을 듣는 게 아닙니다. 이 법을 가르치는 사람은 이 법을 가르치는데 이 법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라고 이거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겁니다. 이렇게 드러나 있고 생생하게 살아 있고 마치 타고 있는 불꽃과 같습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타고 있는 불꽃과 같고 살아있는 것이고 생생하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를 가르치는 겁니다. 설명하고 이해하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들어버리면은 설법이 전부 쓸데없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마구니 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설법을 듣는 태도를 법을 설법을 들으면 이렇게 들어 하고 딱 가르치고 모든 생각을 놓아버리고 아무런 선입견이라든지 자기 나름의 그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생각을 가지고 법을 들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경전 공부를 많이 하고 불교 교리에 대해서 잘 안다 하더라도 그 지식을 가지고 들으면 안 됩니다. 왜? 그거는 분별이고 망상이거든요. 아무리 이 법의 팔만대장경을 모르는 게 없다 하더라도 그 지식을 가지고 법을 들으면 안 돼. 왜냐하면 그거는 상이거든. 상을 가지고는 성에 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법을 듣는 입장은 자기가 아무리 뭐 배운 게 많더라도 그냥 금방 유치원에 들어간 유치원 1학년생, 금방 입학한 유치원생처럼 막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냥 선생님만 쳐다보는 것처럼 그런 태도로 듣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어차피 이거는 알 수 없는 거거든. 생각으로는 통할 수 없는 것이고 알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이 공부에 관해서 불법에 관해서 지식이 많을수록 공부에 방해를 더 많이 받습니다. 자꾸 그게 생각이 나니까 자꾸 상의 앞을 가로막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통하기 어렵죠. 어떤 설법을 듣는 뭐 요령은 없지만은 기본 우리가 설법을 듣는 자세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런 지식도 개념도 다 뭐 옆으로 밀쳐놓고 그냥
아무도 모르는 입장에서 들어야 이 마음이라는 거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깨끗한 겁니다. 지식에 오염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그대로 가지고 있는 깨끗한 거고 지식에 우리가 태어난 뒤에 배운 지식에 오염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지식을 가지고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취미도 하고 이거 어떤 모양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늘 살아있고 임재가 뭐 임재선임 이게 활발발하다고 이게 활발발한 게 펄떡펄떡 물고기가 뛴다 이런 뜻인데 그렇게 살아있는 거거든. 이게 살아있고 생생한 것이고 분명한 거란 말이에요. 지식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걸 생각해보면 그게 죽어버린 그림 속의 물고기가 돼요. 그림 속의 물고기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거거든.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 법에 통할 때는 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버려요. 아무 깨끗하죠. 아무 개념도 지식도 없으니까 깨끗한 겁니다. 하택 신의 선사가 이걸 뭐 영지불매다 이렇게 지식으로 표현하는 바람에 육조 스님이 말했습니까? 니는 지혜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했거든. 이걸 지식으로 하면은 지혜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르마리로 하면은 그건 가짜라 이 말이야. 가짜. 이거거든. 이거 하나.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어떻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생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고 이렇게 분명하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없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거라고. 이거 하나. 이거. 이렇게 분명한 거죠.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 알 수가 없습니다. 아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냥 이거라니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거.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한 겁니다. 바로 이거거든.